안녕하세요. 전당 바자회입니다. 오늘은 랜스 시스템스의 L15, 그러니까 이제 그6.5 그랜들 소총을 지금 인터넷에 팔아먹으려고 하거든요. 팔아먹기 전에 지금 간단하게 소개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랜스 시스템스 L15이고요. 이제 회사가 여기 같아요. 펜실베니아. 여기 이제 스탁이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좀 다른 것보다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여기를 눌리고, 제끼면 이게 나가요. 이렇게 이제 그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이건 일반 AR-15, 일반 AR-15과 똑같아요. 모양 똑같고 단지 이제 총알이 다르고요. 요게 그랜더리란 6.5 그랜더리라는 게 여기 있는데 제가 영상을 못 잡겠네요. 여기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조금 두꺼워요. 일반 총열보다 좀 두꺼워서 이게 불베럴이라 그러고요. 이게 이제 스테인리스라서 조금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품을 제가 찾아보니까 신품이 보통 한 1,500달러에서 약 2,000달러가 넘어가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3개월 전에 550달러 사고 지금 이제 그동안에 금고에 넣어뒀다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가게가 슬로우할 때 인터넷을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총열의 길이가 19인치, 그러니까 약 48.3cm고요. 전장은 97.5cm. 그리고요. 무게가 조금 무거워요. 이게 총열이 좀 두꺼운 것도 있고, 실탄이 좀 길기 때문에, 실탄이 좀 크기 때문에 이게 또 있겠죠. 일반 AR-15는 22.8kg인데, 요거는 약 3.6kg. 조금 묵직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6.5 그랜달이 있고, 다음에 6.5 크리드무어가 있는데, 크리드무어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6.5 그랜달은 잘안 찾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진열해 봐야 잘안 팔릴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올려서 팔아먹을 생각이에요. 지금 총은 이렇고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 실탄을 보자면은 이게 5.56 납도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6.5 그랜들이에요. 지금 현재 이 소총에 사용하는 거. 잘안 보이네요. 놓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7.62x39, 이게 AK-47을 사용하는 건데 요거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정말 비슷한 크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308인데 이거는 M14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납토탄이고, 이게 6.5 그랜더, 7.62x39, AK-47이고요. 이게 M14에 사용하는 308.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정말 비슷한 크기예요. 대신에 이제 이 총알이 조금 더 AK-47의 총알이 조금 더 굵죠. 오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금 이게 이제 청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소개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랜스 시스템스에서 만든 L15, 그다음에 6.5 그랜들 소총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소개하도록 하고 또 다른 거 청소하고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